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오늘은 기타 줄 교체하는 방법 두 번째 영상을 한번 찍을까 하는데요. 원래 기존에 찍었던 그 영상을 참고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생산된 그런 기타들, 예를 들면 이제 야마하 기타나 보토 헤드머신, 그리고 또 국내에 나오는 브랜드들 중에서도 요 헤드머신의 기둥이 되게 두꺼운 애들이 있는데, 걔네는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줄을 감다 보면 줄이 풀리거나 줄을 조금만 감은 경우에는 줄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 이제 감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3번 줄만 교체를 할 건데요, 나머지 줄은 다 동일하게 교체를 하기도 하고, 전후 과정 자체는 저희가 올려드린 그 기타 줄 교체하는 방법 그 영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링크도 위에 붙여 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서 같이 보시고 좀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줄 기준이면 저희가 두 칸 정도의 여유를 권장해 드렸죠. 그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잡아 주시고 줄을 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줄을 감는데, 여기서 감을 때가 중요해요. 처음에 감을 때는 이 감기는 게 위쪽으로 가게 감아 주시는 겁니다. 요렇게 위쪽으로 감겼죠, 처음이.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요 줄 보이시나요? 이렇게 튀어나온 게 지금은 위에서 한 바퀴를 감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래로 감기게 이제 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 줄을 감을 때는 위쪽으로 감기게,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아래쪽으로 감기게 줄을 감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감기는 줄의 장력에 의해서 이 고정된 구멍에 들어가 있는 이 줄을 위아래로 잡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잡게 되는 거. 그러면은 이 줄이 쉽게 풀리지 않고 또 음이 떨어지는 현상이 적어집니다. 헤드머신 기둥이 두꺼운 애들에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두껍지 않아도 사실 평소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신경 쓰는 일들이 더 많으니까 그냥 기본으로 감아도 줄이 잘 안 풀리는 기타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팁이지만 평소에 음이 잘 풀렸거나 혹은 기타 줄이 빠지는 일이 좀 자주 있으셨다면 아주 도움이 되는 꿀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기타줄을 교체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